사냥꾼의 리얼 쇼킹 아이템 오늘 7회 방송이죠. 근대전 마지막 시리즈 알주화 두 점과 가품들은 어떤 게 가품들인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914년도 원년 3년에 만들어진 위안스카이 기본형입니다.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그림 상태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사용제 AU53에서 55등급 정도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1원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원광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은은 이렇게 원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리 때가 타도 빛을 반사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1원 밑에 전형적으로 3개의 스크래치 비슷한 그런 게 나 있는 게 또 이 아이의 좀 특징이에요. 네. 림 부분이 두꺼운 게 기본형의 특징이고, 105년 된 은하답게, 좀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광이 살아있으면서도, 그 고유의 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면 도화는 내 마모는 별로 없지만 때가 굉장히 좀 많이 타 있기 때문에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등급 잘만 받으면 어쩔 때는 58등급? 진짜 이 뭐 제가 이거 미사용 등급까지는 절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귀한 거는 이런 것도 미사용 등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셨죠? 요게 알주화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잘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개국 기념패입니다. 손문 도안이고요. 2027년에 만들어진 메멘토. 예. 원래는 22년도에 개국 기념패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스타가 있는 건데 자, 뒷면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그 메멘토라고 찍혀있는 옆부분에, 자, 보시죠? 메멘토 옆부분에 육각형 있죠? 저 부분이, 별로 돼 있으면, 일단은 가치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몇백 배로 뛰어요. 그리고 위에는 하이, 밑에는 로우, 스타,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뉘는데, 그거는 12년도, 개국 원년에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27년도에 만들어진 메멘토 기념패란 거 여러분들 아시고 요건 가치가 별로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은 뭐 67등급 요런 등급은 한 만 달러는 넘어요. 그러니까 한 천만 원은 넘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상황 요 정도 상태는 뭐 한 15만 원? 뭐 한 1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예 구할 수 있고 자 이게 여러분들 가품입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백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개국 원년도에 만들어진 메달인데 중화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위안스카이 얼굴 도안이지만 진짜 좀 쓰레기 같은 가품이죠.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테두리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 위안스카이 그 모자 윗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점들이 양옆으로 가로 싹 둘려가잖아요. 근데 윗부분에 동그란 점들이 굉장히 약한 게 이 가품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때를 입힌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입힌 거구나. 이게, 물론 백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위적으로 입히지 않아도 분명히 가품이라는 걸 알지만, 확실하게 좀, 가품의 느낌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개국 1원인데, 1원 기념패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사서, 때가 입힌 거를 제가 한번 세척을 했어요. 세척을 하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얘는 은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의 전형적인 변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은을 섞었구나라는 판단을 했지만 그럼 뭐합니까? 가짜인데. 예. 아무리 은이 섞여
섞이고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은이 뭐 몇 퍼센트 섞였다 그래서 가품이 진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뭐 아빈의 느낌이나 이런 어떤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시면 아유 이쁘다 그래서 하나 정도 뭐랄까 한 5만원 정도 투자해서 아 요런 것도 있구나 사는 건 괜찮지만 이게 이제 사실 요런 상태라도 진품이면 몇백만원이거든요. 예. 아무튼 요런 가품도 있고 자 캐나바 메이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일부러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 변색을 느껴보려고 방치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지작 거리고 갖고 다니기도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많이 타더라도 이렇게 레인보우 변색이 빛에 바라면서 이런 느낌이 바로 전형적인 은혜 변색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가품 주화들이나 백동은 소리가 약간 낮습니다. 예, 톤 자체가 낮아요. 근데 보시죠? 굉장히 높죠? 그 진품 음화 같은 경우에는 톤 자체가 높고 자 일단 가품의 전형적인 또 정말 쓰레기 같은 가품들은 자석에 붙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디에 가시든 자석을 갖고 다니세요. 예, 자석을 갖고 다니시고 일단은 그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화폐상이나 이런 데서 하나라도 자석이 붙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화폐상 하시는 분이 그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철의 성분이 있게 만든 것들은 다 가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유념하시고 요런 가품 요렇게 이렇게 50개씩 세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